녀석들이 살기 좋은 새 집을 예. 찾을 수가 있었는데 앞에 보이시는 이 건물 바로 여기 이곳입니다. 박쥐들의 이소장소는 현대 건축물이 아닌 우리의 전통 가오. 조상들의 지혜를 지내는 한 문중의 제각이다. 보시다시피 밑에 보시면은 박쥐의 배설물. 이게 집박쥐 배설물입니다. 지금 여기에도 집박쥐가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먼저 자리 잡은 집박쥐들이 새들어 살고 있는 상태. 문중의 허락을 받은 뒤 박쥐들을 제각에 옮기는 작업이 시작됐다. 기다렸다는 듯 구석진 곳을 찾아가는 녀석들. 원활한 먹이 경쟁을 위해 세 곳으로 나누어 입주시키기로 했는데 숨을 곳이 많은 이 흙집도 꽤나 마음에 드는 눈치. 마지막 입주지는 서늘한 바람이 부는 동굴. 폐광에는 검은 집박쥐와 붉은 박쥐가 서식을 하던 곳입니다. 앞으로 이곳에서 녀석들은 풍부한 먹이와 함께 편안한 자신들만의 새 보금자리를 만들어갈 것이다. 17년 동안이나 사람과 동고동락했던 200여 마리의 박쥐 대가족. 본의 아니게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했지만 이젠 새 집에 잘 적응해서 행복하게 잘 살길 바랄게. 강한 자만이 살아납니다. 용맹한 승진, 맹수 중의 맹수. 냉혹한 야생 세계의 절대 고수, 동물의 제왕, 호랑이. 그리고 미래의 맹수를 꿈꾸는 또 다른 녀석들. 어리다고 얕보지만 때론 거칠게, 또 때로는 귀엽게 어설프도 할 건 다 한다는 아기 호랑이들. 진정한 맹수로 거듭나기 위한 멀고도 험한 여정. 고난과 역경을 딛고 호랑이들은 제왕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두 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됩니다. 서울동물원 인공포육실. 낯선 사람만 봤다 하면 어이구, 겁 많고 호기심 많고 장난기 더 많은 아기 호랑이 삼남매. 하루 네 번 꼬박꼬박 우유 챙겨 먹으면서 말 그대로 폭풍 성장을 했는데, 그래서 태어난 지 두 달 인공포육실 생활 한 달 만에 넓은 방으로 입성하는 영광까지 누렸다. 그러나 그것은 폭풍 같은 앞날의 시작이었으니 미역해색, 폭풍격의 속수무책, 맹수의 자존심이고 뭐고 그저 도망만 다녔던 아가들. 게다가 숨 돌릴 틈도 없이 또 다른 녀석이 나타났다. 손만 봐도 느껴질 우린 고수의 아우라. 호랑이 삼남매의 앞날이 캄캄하다. 무더위가 한창이었던 8월의 여름날, 폭군 미어캣이 떠난 방에서 서서히 마음의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호랑이들. 자, 저마다 성격대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몸이 근질근질한 첫째 선호는 그새 또 움직이다가 아이고 꼈어. 맨날 넘어지고 아이고. 미는 참꾸러기, 막내 미호는 그냥 수시로 꾸벅꾸벅. 아직 아가들이라서 먹고 자고 자고 또 자고 한 번 더 자는 게 그저 일상이란다. 자, 그래도 이제 슬슬 잠에서 깨고 본격적인 아침 단장을 시작할 시간. 오늘은 특별히 사육사 두 명이 들어왔는데 지금 해야 할 일이 만만치 않기 때문. 그것은 바로 보자. 아이고, 발톱 좀 봐 이거. 날카로운데요, 작아도. 발톱 길잖아. 시작 일부러 그런 거란 말이 일부러. 아직 어려도 맹수는 맹수라 제법 날카로운 발톱을 갖고 있는 녀석. 특히 동생들 괴롭히는 첫째 선호는 특별 관리 대상. 아이고, 다행이네. 이거나 전문숍에 가서 네일아트 받을래. 네일아트. 그래도 생각보다 금세 끝났다는 무슨. 어이구. 예상치 못한 뒷발톱 깎기에 선호 짜증이 제대로 났다. 며느리 발톱이었네. 첫째 양탈 괴성에 동생들 지대로 겁먹었다. 하지마, 여기 타거나. 지금 애들이 시기가 지금 서로 같이 물고 핥히고 장난치는 시기인데 발톱이 애들이 되게 많이 날카로워서 이제 애들 몸에 상처 날까봐. 그런데 아침부터 시끌시끌한 이 손톱깎이 전쟁을 조용히 관망하고 있는 녀석이 있었으니.
아니, 어른이 잘 딱딱 축축 이 꼬맹이들아 손톱도 제 손으로 못 깎냐 이 참 답답하네 답답해 가만 근데 너